안녕하세요, 허지영입니다. 꼬미와 함께 오늘은 이렇게 약간 새로운 구도로 앉아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버스킹 하러 갈 때 이제 필요한 물건들, 필요한 준비물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스킹을 할 예정인데요. 건대 프리마켓에서 이제 버스킹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주로 저는 이제 버스킹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가끔 이제 하고 있어요. 좀 너무 힘들어서 자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은 이제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그 거리예술존이라는 무대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고 있고요. 혹시 버스킹을 하러 가실 생각이 있으시거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참고가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시작. 저는 이제 그 캐리어를 들고 다니는데요. 캐리어가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영상에 나왔었던지 공연 때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것들에서 캐리어 털기라는 영상을 또 했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또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공연 짐이라기보다는 단소하게 들고 다니는 짐인 거죠. 진짜 딱 그냥 버스킹에 필요한 것들만 들고 다니고 있어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요 앰프입니다. 되게 무거워요. 생각보다 엄청 무겁진 않은데 조금 무겁네요. 요 앰프는 큐브 스트리트라는 앰프고요. 큐브 스트리트 EX라는 것도 있는데, EX는 요거보다 조금 더 크고 출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큐브 스트리트 그냥 이제 나왔던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롤랜드 제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왠지 이거 리뷰는 아닌데, 보시면 굉장히 메뉴들이 굉장히 메뉴? 굉장히 그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에는 일단 마이크를 꽂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볼륨,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마이크 조절 부분이고요. 마이크의 딜레이나 리버브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기타나 피아노 오잭을 써가지고 여기에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륨 조정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음색 조절도 하실 수 있고, 여기도 간단한 EQ, 그 다음에 간단한 딜레이, 여기도 리버브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는 억스라고 해가지고 MR이나 이런 거 틀 때 이런 거 여기에 껴가지고 그냥 스피커 그 선 있죠? 핸드폰 그 이어폰 선 거기에 꽂아가지고 들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뒤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뒤에 이제 전원을 꽂거나 아니면은 건전지를 사용을 해서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보통은 건전지를 사용을 안 하고 전원을 보통은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근데 전원이 없는 경우에는, 전기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건전지를 통해서, 건전지가 한 6개 들어갈 거예요. 6개로 이제 쓰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요 앰프가 일단은 필요하겠죠? 요 앰프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일단 앰프가 있었으니까 앰프에 꽂을 마이크가 있어야겠죠. 마이크는 슈어 SM58 스위치 달린 거를 쓰고 있습니다. 요게 저는 버스킹 할 때는 요 마이크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가성비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요거를 쓰고 있고요. 마이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그럼 세 번째. 마이크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마이크, 요거. 이름이 뭐였죠? 마이크 스탠드가 있어야겠죠. 마이크 스탠드는, 기타를 치시거나 피아노를 치시거나 무조건 마이크를 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손이 없으니까 마이크 스탠드가 필요하겠죠. 은근히 이게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약간 들고 다니기 조금 무겁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 마이크 스탠드가 두 번째로 필요하고, 세 번째로 필요하고, 그 다음 네 번째로 필요한 거는 이제 마이크들이 있으니까 일단 선이 있어야겠죠. 아, 일단 이거는 아까 그 앰프 선, 그 다음에
마이크 잭이 있어야겠죠. 마이크 잭을 앰프 연결을 해서 써야 되니까 이 마이크 잭은 캐논 잭이고요. 캐논 잭 이렇게 생겼습니다. 캐논 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라인이 있어야겠죠. 기타를 치시거나 건반을 연주를 하시거나 하시려면 무조건 오라인이 있어서 오라인에 연결을 앰프 연결을 해서 써야 되니까 저는 이제 건반을 주로 사용을 하니까 건반에다가 꽂아서 쓰고 있습니다. 오라인이 필요하겠고요. 얼추 끝난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뭔가 좀 해줬는데 이렇게 그냥 저의 간단한 소개글을 이렇게 옛날에 썼었던 거를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따 요것도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저는 기타를 치지 않고 피아노를 치니까 기타를 치시는 분은 기타를 들고 가시면 되고 저는 피아노를 치니까 피아노가 필요하겠죠. 피아노 가방입니다. 이것도 이제 멜 수 있는 가방을 새로 맞췄어요. 원래 하나 구입을 했었는데 조금 저한테는 불편해가지고 새로 아예 하나 낙원상가에 가서 9만원 주고 맞췄습니다. 요 피아노 가방이고요. 여기 안에 피아노를 이제 넣어가지고 피아노 가방 앞에는 피아노는 지금 안 넣어놓은 상태고요. 피아노는 이렇게 피아노 전원 여기 가방 앞에는 피아노 가방 전원 그 다음에 서스테인 그 다음에 악보 놓을 수 있는 보면대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피아노는 야마하 MP31을 쓰고 있고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의 영상에서 많이 등장했던 바로 그 피아노고요. 야마하 MP31 같은 경우에도 전원을 꽂아서 쓰거나 아니면 이것도 건전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가시면 사실은 전원 필요 없이 건전지로 공연을 또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대신에 약간 조금 전기가 아니라 그런지 조금 건전지가 조금 많이 다른 상태에서는 소리가 되게 약하게 나온다는 점 그 점 주의를 하시면서 항상 여분의 건전지를 챙겨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정말 간단한 버스킹이 필요한 물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앰프, 그 다음 두 번째 마이크, 그 다음 세 번째 마이크 스탠드, 그 다음에 피아노 먼저 갈게요. 피아노, 그 다음 피아노 스탠드가 있어야겠죠.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에게는 피아노 스탠드가 설명을 안 해드렸네요. 피아노 스탠드가 필요하고 각종 라인들, 오라인, 캐논잭 라인 요렇게만 사용을 하시면 그 다음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건전지 꼭꼭 필요한다는 거 이렇게만 하시면 전기 없이도 버스킹을 또 하실 수 있답니다. 즐거운 버스킹을 또 하시길 바라고 저는 이따가 건대에 가서 버스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대에서 만나요. 뿅! 이렇게 건대까지 다녀온 영상이 이따가 찍게 될 거니까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 그 다음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은 영상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저의 일상은 인스타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팔로우도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